자, 정답 보탬의 뜻부터 살펴보면요. 보태고 더하는 것, 즉 모자라는 것을 더하여 채우거나 이미 있던 것에 더하여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보탬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을 이르는 말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비롯된 낱말이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땅 비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 비탈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지읒, 미음, 니은의 삼음절 첫 번째 도움말. 네, 자 이번 문제는 겹남말, 즉 복합어를 이루는 한쪽 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은 가린, 지읒, 미음, 니은. 조익상 씨와 정지혜 씨 두 분 200점에 도전하고요. 볼, 지읒, 미음, 니은. 자 김순자 씨와 송영진 씨가 멈췄습니다. 웃음 이것. 박지혜 씨도 도전을 합니다. 네, 자 겹남말을 참는 문제였는데요. 정지혜 씨와 조익상 씨 답 확인합니다. 주머니, 볼주머니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볼주머니를 얘기하나요? 다람쥐가. 네. 자 그럼 150점에 도전하는 두 분 답 확인합니다. 역시 주머니인데요. 송영진 씨. 예, 웃음주머니. 웃음이 많이 나오는 웃음주머니, 그 생각에서 썼습니다. 송영진 씨 웃음주머니는 참 크실 것 같아요. 큽니다. 자, 주머니. 그러면은 박지혜 씨 답까지 알아보죠. 역시 주머니네요. 자, 도움말이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도움말 보죠. 먹물 주머니일까요?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머니입니다. 네, 두 번째 도움말인 볼주머니부터 보면요. 다람쥐나 원숭이 따위의 볼 안에 있는 먹이를 저장하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네 번째 도움말 먹물주머니는 문어나 낙지 따위에서 먹물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이죠. 자, 그런데 주머니는요. 볼주머니나 먹물주머니처럼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은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요. 무엇이 유난히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린주머니는 안이 꼬울 만큼 몹시 인색함을 이르는 말 가린하다 에서 비롯된 낱말인데요. 재물에 인색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주머니 공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읍 시옷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구실. 첫 번째 도움말은 구실입니다. 정재 씨 빨랐네요. 200점 도전합니다. 등용문. 송영진 씨가 또 150점 도전하고요. 역시 김순자 씨도 150점 도전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도움말. 감투. 박지인 씨, 조익상 씨 100점에 도전합니다. 정지혜 씨부터 답 확인하죠. 벼슬. 책을 읽을 때 구실아치라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런 때 벼슬을 하는 사람, 관직에 있는, 말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벼슬아치라는 말이? 예, 구실아치. 구실아치. 그러면은 150점 도전하시는 분들 답은 뭐지요? 벼슬이 나왔고요, 김순자 씨. 자,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송영진 씨, 비삼. 자, 감투에서 멈춘 박지인 씨와 조익상 씨 답 확인하죠. 두 분 모두 벼슬이네요. 박지인 씨. 네. 벼슬에 오르면 그 직책에 맞는 감투를 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슬을 했습니다. 네. 자, 도움말이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요. 확인해보죠. 이것 아치 심부름꾼. 자, 정답 먼저 확인합니다. 벼슬입니다. 네, 이 정답인 벼슬의 정확한 뜻은요. 바로 나란 일을 하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지요. 등용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또는 그 관문을 이르는 말이죠. 이거 혹시 유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